박성찬 후보님, 아, 제가 여기가, 아, 박빙입니까? 좀 앞서갑니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일단 저는 뭐, 후보자로서 네. 열심히 한다, 네.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임하고 있기 때문에, 네. 4월 15일 날 승부를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후보님, 네. 아, 제가 다니는 데마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네. 정말 우리 정치 다 똑같다 이런 소리 안 들으면 아 그럼 국회의원 앞으로 네. 열심히 하셔서 네. 아, 이 지역에 3선 4선 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적폐 뿌리고 그때까지 네.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국회의원 네. 아 박성준 아 그 사람 빼고 다 좀 그래 이런 소리 만약에 정화가 안 되더라도 네, 그런 국회의원 꼭 계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4일 남았는데 예, 예. 마지막 각오 한마디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중구 성동몰에 와서 이런 슬로건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사건 반장에서 삶의 반장으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렸는데요. 삶의 체험의 현장을 가서 시민 여러분의 모습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정치의 품격, 네. 정책의 실력으로 승부해서 네. 이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루고 중구는 경제 중심, 정치 중심, 다시 서울의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데 제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성동으로 품격이 다른 명품 도시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성준이 그 현장에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기후에서 보던 사건 반장으로서 네. 아, 국회 반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박성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아, 질비하게 아, 들어서 있네요. 아, 여기가 이렇게. 아, 만약에 일찍 도착하시면 얼른 도착하세요. 시간 맞춰서 박성준